안녕하세요. 같이 놀아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화학터널을 가기 전에 있는 가평 별빛정원이에요. 해발 870m의 위치에서 경기도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래요. 낮에는 가평의 산세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밤에는 주변에 불빛이 없어서 별을 보기 좋은 곳이랍니다. 데이트 코스로 좋은 핫플로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네요. 전망대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오른쪽 전망대는 넓은 데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평 일대의 산과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조금 높게 만들어 놓은 계단 전망대로 가볼게요.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는데 전망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밤에 오면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가평 방향으로 내려가면 작은 산거리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화학산 중봉을 차로 오를 수 있다고 해요. 도로는 아니고 임도보다 약간 넓은 콘크리트 길이 시작돼요. 화학산의 최정상은 군부대 시설이 자리를 잡아서 차로 가려는 중봉을 화학산의 정상으로 표기한답니다. 정상 부분인 듯 가평의 전경과 산세가 보이네요. 그런데 길을 잘못 온 듯해요. 정상에 있는 군부대가 나오거든요. 가야 할 곳은 반대편 산봉우리 같은데 다시 하산합니다. 이곳에서 잘못 진입한 것 같아요. 올라와서 넓은 공터가 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직진했더니 군부대가 나오네요. 지도로 길이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산 등성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은근슬쩍 무섭답니다.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아찔해요. 아까 넓은 마당 분기점에서 10여 분 올라오니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상 근처에 온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잘못 온 길을 제외하면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해발 고도가 약 1400m 정도라고 하는데 탁 트인 게 가슴이 뻥 뚫리네요. 여기가 아까 우리 잘못 갔던 데다, 그치? 이곳에서 중봉 정상까지 200m라고 해서 부담 없이 출발했어요. 해지고 다녔네. 이 산악회에서 많이 오는구나. 길이 제법 험하네. 200m만 가면 되니까. 그지? 우샤. 그런데 말입니다. 그 200m가 극기훈련 코스 같아요. 200m가 고바의 200m였어. 이게 마지막 골리 같네.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 다 왔다. 좀만 힘내. 누가 200m를 했는데? 한 500m는 돼 보이는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전망대가 이제 눈에 보여. 와. 우와. 1446m래. 진짜? 그러게. 저기 있는 저 도시가 가평인가? 아닌데. 포천인가? 몰라. 가평입니다. 이야. 올만하구나. 오, 이쪽도 있어, 이쪽도. 저쪽이 서쪽인가 보다, 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곳을 한반도의 중앙, 화학산의 정상, 중봉으로 정했답니다. 이상하지? 분명히 여기는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왜 500m도 넘게 느껴지지? 갔다 와서 하는 말인데, 전망은 여기가 더 좋아. 그잖아. 딱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전망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정상까지 갔다 오시길 추천합니다. 오랜만에 차로 등산을 하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잠깐 들렸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